지난 시간에 제가요 깨어있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 했죠? 기억나세요? 네. 이 깨어있는 자들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에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은 들림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예수님의 이 신부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예수님의 이 신부가 되는가? 들림을 받아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 전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네 가지 상고들, 이 상고들을 보는 특별한 시각을 가진 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네 가지 상고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 상고가 뭐였던가요? 자연 현상적 상고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 기근, 전염병 뭐 이런 모든 자연현상적 사회의 산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정치, 군사적 산고들이에요. 정치, 군사적 산고들이. 이건 뭐냐면 여기저기에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민족끼리 정치도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하는 이런 정치를 하는 이런 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상고는 이 사회적, 문화적, 가정적 상고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이기주의가 되고 사랑이 없고 가정이 파탄되고 불의가 아주 심하고 불법이 심하고 부패하고 법이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혼율도 높고 네 번째 산고가 종교적, 복음적, 선교적 산고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예를 들면은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라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 중에 한 분이시다. 불교의 부처도 그리스도고 유교의 공자도 그리스도시고 마하메트도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도 그리스도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23절이 그래.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때가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고들이 지금 네 가지 상고들이 일어날 때 이런 상고를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시각을 보고서는 아, 이거 세상이 이렇구나 또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요 내 시각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이것을 변화시키자라는 시각이에요. 인간이 노력을 해서 이것을 변화시키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라는 시각이 예수 믿는 진보적인 사람들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고에 대한 시각이에요. 그런데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은,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아하, 이 상고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고다. 그리고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이건 막을 길이 없다 라고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복음주의 사람들인데, 이런 복음주의 사람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걸 보니까 깨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볼까요? 깨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했냐면, 첫째로는 뭐냐? 시대의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 깨어있는 자라는 건 시대의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 두 번째로는 이 네 가지의 이 산고들이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이 네 가지의 이 산고들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그 인류들을 더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요 소수만 깨어서 이 산고가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산고다 라고 믿고, 소수만, 그래서 그 소수만 깨어있는 거예요. 다수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 진보주의 기독교인들도 다 다수, 그 사람들은 이 산고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사회로 만들려고. 그래서 이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복음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또는 소돔의 때와 같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는 이것만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마지막 추수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마지막 추수일에.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세요? 대강 기억나시죠? 예.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산고들을 보는 복음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요, 어떤 사람들? 이 세상의 산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고들을 소수지만 복음주의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진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신부 자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 말 정리됐어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지금 문제들을 복음주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사인이구나.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지. 깨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마지막 추수일에 내가 참여해야지.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들림받는 신부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차원이 달라요. 어떤 차원이냐면요,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석하는 시각이에요.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석하는 거,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을 가졌나에 따라서 내가 들림을 받겠구나, 못 받겠구나. 이런 시각을 받는 자들은 소수예요. 이제 들림받는 시각을 가지는 사람은 소수예요. 자, 그러면 성서에서는 요 소수를 우리 남은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남은 자들. 요 남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뭐냐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각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시각을 가지면서, 아, 우상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우상 섬기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구나, 이 분별력을 가져요. 분별력을.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각을 가지는 자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나부터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이런 시각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석하는 시각에, 이 시대에 이 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석하는 시각을 가지는, 이런 시각을 가지는 자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이 교육을 시켜요. 이제 주님께서요 우리를 교육을 시켜요. 어떤 교육을 시키시냐면, 성서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을 교육을 시켜요. 믿음의 시련 교육을 시켜요. 마태복음 5장 12절, 야고보서 1장 2절, 마태복음 5장 12절, 야고보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다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요 시험이라는 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믿음의 시련이라 그래요. 믿음의 시련들. 그러면 교육 목표가 뭔가? 왜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가? 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각을 바꿔주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거예요. 시련을 줘가지고 이 눈의 각도를 이제 바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훈련을 시키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시각을 바꾸도록 만들어주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나요? 그러면요, 첫 번째요,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로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는 걸 가르쳐줘요.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같은 민족이지만 은혜의 분량이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시키는 훈련을 시켜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을 인정하도록 훈련시켜요. 세 번째는요, 은사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쓴 뿌리를 다 가지고 있다. 아픔이 있다는 것. 쓴 뿌리를 다 가지고 있다. 사탄의 성품들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인정시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지만 다섯 번째로 뭘 인정시키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는 인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인정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12장에 3절에서 6절에 기록했어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까? 이것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이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뭐냐면요, 이 시각의 변화를 주는 열매들이에요. 시각의 변화를 주는 열매들이 이 훈련을 시키면요, 이 바울도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요, 이 변화가 세 가지로 나타나요. 변화가 이 믿음의 시련을 해서 교육받는 사람은 특히 들림 받기로 주님이 예정된 사람은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의 시각 변화예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의,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 간의 관계에서의 시각의 변화예요. 인간관계, 다시 말해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관계에서 시각의 변화가 있는데 어떤 시각의 변화가 있냐면요, 내 중심 인간관계에서 타인 중심 인간관계로 변하는 거예요. 내 중심 인간관계에서 타인 중심 인간관계로 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예?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절대로 비평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나에게 악을 끼쳤는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는 인간관계의 변화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들림받는 사람은 벌써 이 인간관계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남을 비평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조금 좀 모자라는 사람은 모자란 대로 안아주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안아주고 그냥 중간분들은 그냥 있는 대로 안아주고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다 다양하기 때문에 네? 내 수준을, 내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지가 화가 나가지고 지가 잠을 못 자요. 두 번째의 변화가,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의 변화고요. 들림 받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재물관의 변화를 서서히 주세요. 재물관의 변화를.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주세요. 그래서 물질에서 자유를 느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물질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자유를 느끼게 해서 선교회 또 교회 무슨 뭐가 있을 때 그냥 물질을 탁탁탁 주님한테 바쳐요. 누가 바쳐라 말 안 해도요. 예. 벌써 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물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다 보면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죠? 이 재물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개 어떤 분들은 정말 재정적으로 넉넉치 않은데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네. 돈이 있을수록 안 그러는 사람도 있거든. 첫 번째 변화가 뭐였어요? 인간관계의 변화예요. 두 번째는 재물관의 변화예요. 들림받는 사람은 달라요. 세 번째는 믿음관의 변화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변하냐면 원수 갚는 것을 자신이 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원수 갚는 것을, 나를 섭섭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나의 이익에 상처를 준 사람, 그걸 내가 갚으려고 들지 말고 예수님이 아시잖아.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거 핸들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처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림받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바울이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갚으리라. 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믿음이, 같은 크리스천인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라는 믿음이, 나와 동행하신다, 지금 이 사건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이런 믿음 갖추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들림받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20절 21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더 먹여라. 그냥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고 고깃집에 가서 더 고기 사줘라. 이게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물 더 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고깃집에 가서 먹여놨더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머리 위에 고깃집 숯불을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변화죠. 뭐예요? 인간관계의 변화, 재물의 변화, 그 다음에 믿음관의 변화, 재물관, 믿음관의 변화. 이런 사람들이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런 삶의 모습이라는, 이런 변화를 가진 사람. 우리가 영적 예배라 그러면 그냥 뭐에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도 영적 예배 중에 하나지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는 시작이에요. 우리가 박수치고 할렐루야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 모든 것은 이런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한, 사람이 변하게 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지.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장 2절에는 뭐냐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산재물로. 이 산재물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되고 내 모든 물질도 죽여야 되고 나의 모든 인격도 내가 죽여야 돼.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산제사에 이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들림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면요, 2절에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시각이.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아하, 저 사람이 지금 저런 형태, 저런 모습의 사람이구나. 저렇게 사람이 화도 잘 내고 거짓말도 하고, 이 사람 내가 보면 믿었는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그럴 때 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아하,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나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아하, 저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구나, 저 사람이 은사의 분량이 다르구나, 저 사람이 쓴뿌리의 분량이 다르구나. 쓴뿌리, 인격과 저 사람의 성품이 아직 좀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복은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들림받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저 사람 왜 저래? 에? 나한테 거짓말했어. 저 사람 나를 속였어. 나를, 나에게 에? 해를 끼쳐서 내 마음 아프, 이러면서 같이 막 싸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림 못 받아요. 뭐가 다르구나? 처음에 무슨 분량이 다르는구나? 은혜의 분량이 다르구나. 은혜의 분량이 다르구나. 또 뭐에? 믿음의 분량이 다르구나. 또 은사의 분량이 다르구나. 또요, 쓴뿌리의 분량이 다르구나. 또요, 인격과 성품의 분량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 분량이란 단어를 바울이 써요. 영어로는 the measure, measure, measure of faith, 이렇게 써요. 이렇게 말해요. measure라는 게 이 분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하면요, 갑자기 세상을 보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요, 또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제가 깨달은 것들이,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이것을 확신을 받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내 삶의 아주 중요한 그 시대를 40대, 50대, 60대, 근 70대, 지금 한, 그러니까 한 40년 가까이 이걸 하면서 별난 사람들을 다 이제 접촉하고 만나며
또 사역도 같이 하며 교회 생활도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예? 이 뭐가 달라요?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의 분량이 다르고 쓴뿌리의 분량이 다르고 다 성품이다. 이게 다르구나. 이걸 느끼게 됐어요. 아, 그러면서 그냥 알아주면 되게 내가 고치질 못해. 이건 아무리 고쳐라고 별 설교 다 해보고 별 카운슬링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설교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선교지도 마찬가지. 저 아프리카부터 저 지금 뭐 동남아 뭐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가 다 있으니까요. 제가 선교에 나가면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목회를 해야 돼요. 지네끼리 싸움하고 안에서 그냥 속상한 얘기 나한테 하지, 누구 욕을 하지, 사역자들끼리 서로 또 싸움질하지. 아이 하면 그냥 어떤 데는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이놈이 이놈하고 싸움하면 이 사역이 깨지는데 서로 비난하고 이러고 내가 스트레스, 주 안에서의 거룩한 스트레스를 항상 달고 살아요 제가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게 하다 보면요 요 아주 그 소수의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네. 이 소수의 민족 다 어느 민족에 나가면 거기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안아주는 소화하는 지금 여기 말한 이런 부분에 이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게 소수예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 이 선교 사역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의 목회 사역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제가 내가 섬기는 내 제자들에게 황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제 라이프 속에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다 안아주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아, 내 편 들어가지고 나 우리 편만 들어서 저 사람들 다 그냥 엿먹일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안아주는 이런 것을 보고는 얘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해놓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안아주는, 왜 어떤 측면에서 안아줘야 돼? 지도자는 큰 그릇이에요. 뭘 안아줘야 돼? 내가 섬기는 나를 따르는 이 주님의 백성들이 뭐가 다르구나? 은혜의 분량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각자가 믿음의 분량이 다르구나. 또 은사의 분량이 다르구나. 은사란 걸 알지? 어떤 사람은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다 재주가 다 다른 거예요. 예. 또 쓴뿌리들은 다 있구나. 그 성격과 성품이 다 다르구나. 이 다른 것을 지도자는요 그냥 안아주고 잘 조화를 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요 이것을 잘 조화, 교통정리. 지도자는요 그럴수록 지도자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 가슴 속에 들어와서 안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안 그러면 지도자 가까이 가면 가시가 많아가지고 가까이 가려고 오질 않는다고. 예. 가시 있으면 톡톡 쏘니까요. 그러니까 편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두 가지 부분에서의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한 가지 부분은 이 세상의 네 가지의 이 상고들을 보는 시각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방법으로 보면 안에 이것은 진보주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자라는 시각으로 보면 피곤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아픔이 오게 돼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 해야 돼? 아하,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구나. 나는 뭐 해야 되지 그럼? 추수일에 내가 전력을 다해야지. 이런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이런 걸 다 가지고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여기 이제 마지막 결론이 하나로 정리하면 남편 되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런 두 가지의 시각을 가져도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주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요, 도대체 황 목사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직계명 아닙니까? 수직계명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다. 딱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 침략을 받은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황 목사님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절간에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뭐 그런 것도 하는 거 없는데. 그러니까 우상의 정의를 제가 내려드릴게요. 준비됐어요? 우상의 정의는 예수님 외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 외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더 의지하고 또 더 좋아하고 또 더 믿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마음의 평강을 가지며 내 마음의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보람을 느끼는 행위 이것을 우상 섬긴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해요. 예수님 외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믿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만족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는 행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무지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게 이 가르침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요 구체적으로 거기다 적으세요. 그럼 우상이 우리 삶 속에서 뭐냐 도대체? 지금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냐? 제일 재물이에요. 우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재물을 계속 쌓고 있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만족하고.
그 다음에 권력이, 명예, 그다음 바울은 또 욕심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또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에베소서 5장 5절 3장 5절에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욕심이란 건요 탐욕이죠. 탐욕이란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자꾸 떼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 만족을 못하는 사람,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바울의 신학은, 바울 신학은요, 그러니까 항상 더 달라고 때를 쓰면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우상 찾아다니는 거예요. 더 달라고. 예.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지만 항상 얼굴에 인상 팍 써 있고 욕심이 꽉 차 있고 더 가지려고, 모든 것도 더 주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제 제자는, 이 우상 섬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특수계급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얘들아, 네 부모가 우상이다. 너한테는 네 자녀들이다 우상이다. 네 형제 자매들이다. 심지어는 너 자신까지도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 외에 그런 네 자신까지도 살아가면 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한다. 그 말은 모든 것은 예수님께만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분한테 다 의지하는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창조목적 창조목적 많이 외치잖아요. 다 잊어버리세요.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내 새끼들도 예수님이 다 붙잡고 계시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거기다 다 자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자녀 걱정 안 해요. 손자 손녀 주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새끼들 걱정하시고 뭐 걱정하시고 하는 건 뭐예요? 예?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지금 이 사회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네 가지의 이 지금 이 산고들을 아무리 볼 줄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 다 해요. 다 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덜 해요. 모든 것 다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노력을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노력하도록 인도케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성령님, 이 문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나 못합니다. 항상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제일 이뻐하세요, 주님이. 주님, 나는 못합니다. 저 자신 없어요. 예.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래서 이제 일이 됐어요. 그럼 누구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고맙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저도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축에 끼는 사람 아니에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생각만 바꾸면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잘못 이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서 항상 목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런 일을 해요. 뭐냐면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요 내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몇 배로 좀 더 성장시켜주세요.
저는 세계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야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 이놈은 새끼야. 네 꿈 이루려고 그러면 네가 더 유명해지고 네가 더 영향 있는 목사 되기 위해서 네가 그래서 하는 거지? 주님이 그 속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인격을 보면 아는 거예요. 라이프스타일, 성품, 쓴뿌리 그거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우리 그런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요 어떤 목사들에게는 안 되겠다 하면 교인 많이 줘요. 쓰레기 같은 교인들을. 그래가지고 숫자는 엄청 많은데 그렇죠? 그걸로 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가만 앉아도 매주마다 헌금이 들어와요. 뭐 11조 뭐 감사헌금 뭐.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똥똥거려요. 그러니까 교회 또 짓고 또 크게 하고 버스 가지고 사람 날라다니고 말이죠. 예? 완전 비즈니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안 복이요?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저주의 사인이에요. 사역을 크게 하는 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래야서 교회들이 커졌잖아요. 지금 큰 교회들의 그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시면 받고 주시면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커졌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유명해졌다고도 아니고 이 사람이 겸손한가? 경쟁심이 있는가? 다툼이 있는가? 분리의 영이 있는가? 남을 정죄하는 영이 있는가? 남을 비판하는 영이 있는가? 또는 항상 커지면, 유명해지면 근심, 걱정, 자기 고집,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겨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닫고 주님, 저는 이 수직적으로 커지지 않게 해주시고 수평적으로 주님 원하시면 넓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AMI 교회는 요 수준이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꾼들을 잘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저의 사명은 뭐냐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로 잘 가이드해 주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대에 이 네 가지 상고들을 보는 시각을 가이드해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다양성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나를 제가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리고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준 후에 여러분들도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래놓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마지막 추수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추수에 가담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잘 가이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들림받는 신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신부가 되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야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기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아요. 자기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면서 나는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해 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내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AMI 식구들도 이런 사람이 되도록 제가 본을 보여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또 격려해 줘야 되고 방향 제시를 해 줘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마워요. 네,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신부의 혼인잔치에서 한번 기똥차게 파티 한번 합시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 들림의 파티 속에 사랑하는 우리 묘 목사님 그룹과 친 목사님 그룹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중국의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옥까지 드나드는 생명까지 바치는 귀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런 보배로운 종들을 저희들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우리 묘 목사님의 사역과 그 가족을 우리 진 목사님의 사역과 그 가족들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대에 중국 전역을 중국어로 사용하는 전 세계의 중국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천국의 신비를 가르쳐주는 일에 앞장서서 달리는 이 세대의 사도 바울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주건하옵나이다. 아멘.